진아야, 간식. 저 먹었어요. 아저씨 드세요. 진아야, 너 간식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먹고 할머니 갖다 놔 드리는 거 우리 조리쌈팀에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. 어서 먹어. 아저씨 고마워요. 그래, 너 그거 꼭 먹어야 된다. 할머니도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물건 떼서 장사하시고 창예령은 뭐 여전히 사고 치고 다니면서 건강한 게 잘 있다. 진아, 네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모든 게 다 똑같네. 아, 네 십자매는 내가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놈들이 주인을 알아보든지 내 말은 도통 안 듣네. 네가 나올 때쯤엔 축가 정도는 불러줘야 할 텐데 말이야. 얼른 나와라 진아야. 나 너 보고 싶어 죽겠다. 자, 야 양초는 야, 네가 치웠잖아. 어, 빨리 갖고 와봐. 야, 네가 먼저. 야, 진아다. 아! 강진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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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 나오면 언제 연락이나 하지. 어, 이게 좀 살 빠진 것 봐. 내가 공짜로 다이어트 했지. 깜빡 없대? 야, 니 똑똑 써봤나? 야, 화장.
화장실도 빵 안에 있다며? 어, 그럼 냄새 안 나? 어, 냄새 죽이겠대. 야, 너 목욕은 하고 살았냐? 야, 한방에 있는 사람이 네 안 괴롭히더나.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되게 무섭지? 야, 그렇게 궁금하면 니네도 가봐. 이씨, 야, 너 살인범 봤어? 나랑 같은 방에 있었잖아. 남편 목 졸라서 죽인 여자. 어, 되게 무섭게 생겼지? 아니, 바퀴벌레 나오니까 무섭다고 울더라. 정말? 어떻게 그런 여자가 남편을 죽이냐? 야, 그러니까 깜빡이가 지금 물주한 여자가 깜빡이 왜 가나? 왜? 맞잖아. 미안. 미안하다, 진아야. 괜찮아. 다 지난 일인데 뭐. 근데 제철소 다시 나갈 기가. 바로 출근해야지. 우리 공장으로 오면 좋을 텐데. 됐다마. 우리 공장이 제철소보다 나을 게 뭐가 있노. 야, 우리 공장 지금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 내미가 사장으로 왔는데 분위기 억수로 잘 보라디. 자, 강진아의 출소 기념 파티가 시작되겠습니다. 건배! 회사 기정이 그렇대. 난 지나가 다시 들어오면 좋지. 성격 싹싹해, 일 잘해. 우리 팀이 다 몰려가서 인사과장한테 쫙 설득을 해봤는데 안 된대. 아, 본사 규칙이라는 게. 전과자는 절대로 안 된대요. 애쓰셨어요. 고마워요, 아저씨. 벌써 쉬는 시간이네요. 가볼게요. 진아야, 자주 놀러와. 내 시간 내 볼게. 한진아! 왔으면 올라와야지. 자. 네. 아저씨, 둘째 나왔어요? 어, 그럼. 지나처럼 1분 잘랐거든? 근데 100일은 지났어. 둘째 꼭 눌러와야 돼. 네. 어이, 강진아. 야, 너 장가 갔다며? 이렇게 됐다. 집 지낼 건데 눌러와라. 사장님, 한 잔 받으세요. 저도 한 잔 할게요. 어? 잘 안 비우셨나요? 제가 마실게요. 아님 한 잔, 나 한 잔, 아님 한 잔, 나도 한 잔. 저는요, 대한민국에 사는 강진아라고 하는데요. 제가요, 남들처럼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?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요, 살아보라고 만들어놨으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.
생산자가 양심이 있어야지. 안 그래요? 벌쭉. 내가요, 내가 진짜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뭐 진짜 협박 아니거든요? 내가 하나님 만나면 아주 그냥 할 말이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제발 잘 좀 해주세요. 지연이. 예, 반장님. 얘 유밴드로 보내. 신입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 언니, 스펀지 붙이는데 보내면 안 돼요. 스펀지 사람 다 찼어, 유밴드로 보내. 아가씨. 됐어? 열기 한 게 유배인데 전부 거꾸로 끼야. 너 묻잖아. 야, 그럼 이거 빼서 다시 끼면 안 돼? 자동 라인에서 자동으로 영접이 다 돼갖고 전부 다 불량 아이가. 어떡해. 지연이들 일어나고 뭐해? 그건 뭐야? 아무것도 아닌데요. 내놔. 아무것도 아닌데 왜 발발 떨고 그래? 이리 내. 저기 제가 잘못해서. 같이 다니 가만히 있어라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리 내놔. 이리 내! 어? 이리 줘! 이리 줘! 이놈 기집! 이리 줘! 이리 내놔! 안 내! 안 놔! 뭐야 이거! 아니 이거 거꾸로 조립했잖아 이거! 너 이거 열 교환기가 핵심 부품인 거 알아 몰라? 어? 아휴 정말. 몇 개나 해먹었어? 한두 개는 아니고요. 세 개나 돼? 스무 개가 넘어요. 뭐? 어머! 어머 어떡하니? 야! 저기요. 아까 반말한 건 일단 미안하고요. 언제 취소할지 모르는 미안하단 말은 그만하지. 저와 제 친구들을 대표해서 제가 맹세하는데요. 다시는 해고당할 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. 너는 자존심도 없냐? 자존심이요? 저 그런 거 없어요. 가지신 분이 아량을 좀 베푸시면 안 될까요? 생각을 좀 해보지.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그냥 내일부터 출근해라. 그러시면 안 될까요?
그럴까? 정말요? 감사합니다 사장님. 제 친구들도 좋아할 거예요. 근데 세 명은 좀 어렵겠는데. 저만요? 혼자 들어오든가 아니면 말든가. 이런 일 다 오시네요? 야, 남아야 한 잔해. 저도 한 잔 주세요. 건배. 사장님 안 드세요? 상관없어. 아, 자존심? 양주는 드시고 동동주는 못 마시겠다는 자존심? 아까 나한테 자존심도 없냐 그랬죠?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 바보야. 잘 좀 부탁한다고! 부탁해요! 소망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. 나는 사실 계획이 하나 있어. 뭔데?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. 근데 나한테는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? 비밀이야? 비밀은 내가 너한테 비밀이 어딨냐? 그러니까 나
아니다.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진짜 얘기해 줄게. 그럼 넌 꿈이 뭔데? 나? 난 조금만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. 그럼 지금은 불행한 거야? 아니, 지금도 행복한데 아주 조금만 더. 그게 다야? 또 있다. 뭐? 나 기차는 타봤는데 비행기랑 배를 못 타봤거든. 그래? 어. 야 좋아. 그러면 이번 주말에 배 타러 바다 가자. 진짜? 진짜? 나랑 둘이. 진짜? 진짜? 그래 좋아. 그런 대로